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자신의 사주에서 술과 미가 있는 사람들, 술미가 있는 사람들, 일간 갑을 임수를 갖고 있는 사람들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사주 원국에 술이 있는 사람들, 사주 원국에 술이 있다. 사주 원국에 미가 있다. 사주 원국에 술과 미가 겹쳐 있는 사람들, 사주 원국에 술 미가 이렇게 겹쳐 있는 사람들, 뭐 세 개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두 개 있을 수도 있는 사람들, 올해 갑진년, 지금 갑진년에 삶이 어떠냐 한번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술이 있다. 미가 있다. 술미가 겹쳐있는 사람들, 갑진년. 이분들 지금 굉장히 속앓이 가슴앓이를 많이 해오고 있는 분들입니다. 갑진년에 많이 힘들다. 단, 하나, 해자축 월에 태어난 사람들, 해자축. 태어난 달이 만약에 해달에 태어나거나, 자달에 태어난가, 축에 태어난 사람들, 태어난 달에 축에 태어난 사람들은 그래도 괜찮으나, 이것이 해자축 월에 태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술과 미가 있는 사람들, 겨울에 태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술과 미가 있는 사람들, 특히 두 개 이상 있는 사람들은 올해 갑진년에 굉장히 힘들고 속앓이를 많이 할 것이다. 지금 이 달, 양력 지금 7월달 있잖아요. 이 7월달 굉장히 힘들 것이다. 7월달. 지금도 힘들고 특히 9월달, 9월 21일에서 양력 9월 21일에서 10월 25일 사이 이 시기가 한 번 더 힘들 것이다. 이 시기만 잘 어떻든 극복을 해야 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그 어느 일간보다도 갑과 을과 임수를 갖고 있는 사람들, 갑일간, 을일간, 임수일간을 갖고 있는 사람, 굉장히 속앓이 마음고생을 많이 할 것이다. 단, 해월과 자월과 추월에 태어났다면, 갑목을 갖고 태어났는데 해월이다. 갑목을 갖고 태어났는데 자월이다. 축월이다 했을 때, 을목을 갖고 태어났는데 해자축월에 태어났다, 임수인데 해자축이다 했을 때는 그래도 좀 괜찮으나 이것이 없는 상태에서, 해자축월이 아닌 상태에서 갑을 임수를 갖고 있는 사람들 정말 속앓이 마음고생을 많이 할 것이다. 맨땅에 헤딩하고 있을 것이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혹시 갑목과 을목과 임수를 갖고 있는 사람이 해자축월이 아닌 상태에서 술과 미가 있는 사람들 굉장히 힘들 텐데, 이 강의를 제가 준비한 것은 조금만 이 시기를 넘겨라 제가 이야기를 한 거죠. 무모한 게임을 하지 말라, 이 이야기를 제가 덧붙여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너 죽고 나 살자고 무대포로 지금 치고 나가는 것은 큰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격이니까 차라리 이 시기에 힘을 빼지 말고 힘을 조금 비축을 시켜서 이 갑진년을 넘어오고 난 이후에 거기에서 온 힘을 쏟아붓고 나가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롭고 현명할 것이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극복하려고 더 적극적으로 풀어나가려고 그런 시도하는 것은 저는 결코 바람직하지는 않다. 마치 한 겨울에 농부가 밭을 일궈서 씨앗을 뿌리는 것과 마찬가지다. 무모한 거다는 거죠. 무모한 거. 조금만 지나면 봄이 오는데 그 봄에 씨앗을 뿌리면 되는데 한겨울에 뿌려서 그 수고와 노력을 그렇게 했는데도
좋은 결실을 거둘 수가 없다. 이걸 얘기해 주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 사주에서 술과 미가 있는 사람들, 술미가 있는 사람들 근본적으로 많이 힘들고 어렵다. 두 개 겹쳐 있는 사람은 두 배, 세 배 힘들 것이다. 특히 해자축 월에 태어난 사람들, 해자축 월에 태어난 사람들은 해자축 월에 태어난 사람은 그래도 선방을 하는데 그 힘든 가운데도 어쨌든 견디고 나가는데 해자축 월이 아닌 상태에서 술과 미가 있는 모든 일간들 사주에서 수가 부족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 올해 갑진년 누구를 막나라고 속가리 가서 말을 많이 할 것이다. 그 중에서도 갑목과 을목과 인수를 갖고 있는 사람은 물이 부족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속가리 마음고생을 많이 하고 있을 것이다. 제가 자신있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많이 힘들 것이다. 작년 10월부터 많이 힘든 상태에 직면해서 들어오고 있다. 특히 9월 21일, 10월 25일 여기도 또 마지막도 한번 힘든 시기가 있으니까 이런 식의 무모한 게임을 하지 말라 이걸 이야기했죠. 명리가 장점은 뭡니까? 명리를 공부하고 명리를 알게 되면은 아 내가 어느 시기에 힘들고 어렵구나 이런 부분을 피해갈 수 있다는 것이죠. 무모한 게임을 안 하는 죠. 힘이 있고 젊은이다면 때로는 무모한 게임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40대 50대에서 무모한 게임을 하는 것은 몸도 마음도 모든 것을 거들내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럴 필요 없이 정말 힘을 잘 비추겠다가 써야 할 곳, 써야 할 시기에 그때 오히려 모든 힘을 쏟아 부어가지고 풀어나가는 그 지혜로운 현명함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주에서 갑진년 오행상 수가 부족한 사람들 내 사주팔자를 풀었는데 수가 부족해요. 그런 사람들 많이 소가리를 하고 있을 것이다. 다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주가 이런 경우를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 말 그대로 개미다이. 개미. 여기서 이렇게 수가 이렇게 있다 해가지고 이거 수가 있다. 오행상 순위가 수가 많이 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수가 증발되고 없다 이렇게 보면 이제 힘이 없다 이런 것은 뿌리가 없기 때문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차고 없으시길 바라고 사주에서 내 사주에서 수의 유무가 중요하다. 올해 갑진년에 하반기에 이런 부분에서 수가 부족한 사람들은 그 부분을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딱 하나 양력으로 10월 25일부터 11월 25일 사이 이때 10월 25일 이 시기를 잘 참고해 보시라. 10월 25일부터 술과 미가 있는 사람들 사주에 수가 부족한 상태에서 갑을 인수를 갖고 있는 사람들 그래도 이 달을 제가 한번 찍어줄 것이다. 이 달. 이 달까지는 힘을 빼고 나가야 한다. 다음 달에 신월이 되지만 신월. 이 신월은 힘이 약해요. 그러니까 살짝 왔다가 제대로 도움도 못 주고 하니까 이것은 제키고 10월 25일 양력 이 시기에 술과 미가 있는 사람들 이사를 가든 어떤 문제를 하든 참고해 보시라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제 이야기 사주에서 술과 미가 있는 사람들 겹쳐 있는 사람들 갑을 임수를 갖고 있는 사람들 10월 25일 이후에 움직이라 그랬는데 특히 그 전에 어떤 일을 행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두 번 정도 세 번 정도 한번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잘 심사숙고해서 판단하고 결정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술 미 있는 사람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